물어볼 일이 있어요. 혹시 알고 있으면 정직하게 대답을 해줘야겠어요. 로드스, 제가 설명할까요? 아, 예, 선생님이 해주시죠. 예, 그럼. 신은 톰과 벤의 일인데 두 사람이 오늘 등교를 안 했길래 또 뺑소니, 아니 병이라도 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실은 여기 두 분이 오셔서 톰과 벤이 어젯밤 사이에 집에서 나간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야 조용히 해요. 여러분, 우리 톰이 어디에 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없어요? 알고 있거든 제발 가르쳐 줘요. 저 우리 아들 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이 있거든 알려 주세요. 그 두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? 정말로 모르는 거냐 너희들? 예, 조우야. 넌 우리 톰하고는 턱 친했지? 너한테 뭐라고 안 하든? 역시 넌 뭔가 알고 있구나. 그렇지 않습니다. 어제 저녁 때 벤하고는 만났습니다. 벤하고? 그래, 벤 혹시 무슨 말을 하더냐? 저들은 해적이 될 생각이 없느냐고 말했어요. 해적? 제가 산적이라면 되겠다고 하자 벤은 그러니 그거 참 안타깝다라고. 주, 해적이라니 무슨 뜻이지? 해적은 어디까지나 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글쎄, 그 해적은 어떤 의미냐니까. 바다에서 다른 배를 습격해서 보물 같은 걸 약탈하기도 하고. 그런 거 다 아는 일이고. 벤이 해적이 되겠다고 한 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물었단 말이다. 어? 그러니까 해적이 됐을 겁니다, 벤은. 조, 너 나중에 해처리를 좀 맞아야겠다. 어째서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게야? 맞죠, 선생님.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는 해적놀이를 하자는 뜻으로 조우에게 말한 게 아닐까요? 해적놀이를요? 그러고 보니 톰은 해적의 보물인지 뭔지를 찾는다고 했었어요. 이건 톰의 동생 시드가 한 말인데요. 그래요. 그렇다 만만하군요. 톰과 벤은 해적놀이를 하려는 생각에 어젯밤 집에서 빠져나갔군요. 하지만 이거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?